네,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서 일단 오늘장 마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. 오늘 또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? 네,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등다운 반등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6만 원 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지금 3시 전후로 해서 좀 기점을 좀 살펴보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선물 시장 기준으로 320포인트에 대한 흐름들에서는 좀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고 수급들을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 줄 때는요.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흔들리는 외떠적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불과 지금 몇 분 사이로 좀 선물 시장의 매도세가 10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는 결국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가인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서 외국인 수급들의 리스크 헤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스탠스와 그리고 연준 의장인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시장의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저점을 좀 일부러 좀 다져가고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